경주리 2300m 2016 그랑프리 출발했습니다. 최고를 향한 꿈의 무대 한가운데서 7번마 석세스 스토리가 좋은 출발 보이면서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7번마 석세스 스토리 안쪽에서는 5번마 트리플 라인과 3번마 파워 블레이드도 모습 보이고 바깥쪽에는 12번마 벌마의 꿈이 바깥쪽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안쪽에 석세스 스토리와 함께 선두권 형성 두 마리가 앞서 나옵니다. 한 가운데 12번마 벌마의 꿈이 선두 이끄는 가운데 바깥쪽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16번마 클린업 조이가 자리 잡으면서 반마시차 선두 12번마 벌마의 꿈을 추격합니다. 이제 1코너 접어듭니다. 선두 안쪽에 12번마 벌마의 꿈 부산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16번마 클린업 조이 서울을 대표하는 두 마리가 약 1마신의 거리차로 1코너를 선해 2코너의 모습 보이고 바깥쪽에는 7번마 석세스 스토리 그리고 14번마 무후대제도 선두권의 모습 보이면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안쪽에 3번마 파워블레이드도 선두권 추격합니다만 아직까지는 12번마 벌마의 꿈이 1마신 앞서면서 우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클린업 조이가 거리차를 좁히면서 2위 따랐고 3위는 14번마 무후대제 결승권 옆에 직선주로 3마리의 거리차 각각 반마신씩 좁혀지고 있고 안쪽에서는 파워블레이드가 모습 보이면서 서서히 따라붙습니다. 바깥쪽 6번마 금포스카이와 1번마 동방대로도 가능성 보이면서 올라오고 한가운데 5번마 트리플라인 4, 5, 2권 자리 잡는 모습 선두는 계속해서 12번마 벌마의 꿈 지치지 않는 모습입니다. 바깥쪽에는 16번마 클린업 조이 자리 잡고 외곽쪽에는 6번마 금포스카이가 가능성을 보이면서 어느덧 3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선두 12번마 벌마의 꿈 초반 선두 곡선주로인 3코너까지 지켜내고 있고 2위는 클린업 조이가 따라붙습니다. 3위는 금포스카이 안쪽에는 3번마 파워블레이드 모습 보이고 바깥쪽에 5번마 트리플라인도 이제 선두권 자리 잡고 있습니다. 4코너를 돌면서 두 마리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6번마 클린업 조이 먼저 선두를 뺏어내면서 직선주로까지는 유리한 입시 먼저 달아나기 시작하는 클린업 조이 직선주로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쪽 부산 19조 말들 두 마리 파워블레이드와 5번마 트리플라인이 추격전을 펼치면서 따라붙습니다만 거리차는 약 2마신 정도 금포스카이가 직선주로 결승을 전방 300m까지 서울을 대표해서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올라오는 트리플라인 거리차를 좁힙니다만 선두는 클린업 조이 계속해서 결승 전방 100m 지점 통과합니다. 선두를 지켜내는 16번마 클린업 조이 이번 경주 2016 그랑프리 서울과 북경의 동합 챔피언은 서울의 클린업 조이가 가져갑니다.